아무래도 이제 스타킹에서 정말 많은 무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세계 마술 올림픽에 추천했을 때도 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스타킹의 힘 덕분에 그런 최연소 그랑프리라는 자리에 오르지 않았었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야 뭐 이것도 너무 정말이었고요. 올림픽 그랑프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지금은 겸손한 거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마술 쇼입니다. 그 대회가 마술 올림픽 세계 챔피언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오늘 마술을 기대해도 됩니까? 아 부담을 느낄 정도로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또 스타킹과 우지 호동형님께서 저에게 제가 부족한 점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 정말요? 네, 그런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답하고자 전파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아, 1년 전에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거 호동 씨가 뭐가 부족하다고 뭘 알려주든가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 반전 되었으면 주민이 오프닝 사러 가서 갑니다. 아, 1년 전에 본인도 힘들지 않았나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적 같은 마술. 보여준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일단은 굉장히 아름다워진 선아 씨. 선아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선아 씨는 만약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기적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 저는 지금 가상 부부로 광희 오빠와 부부잖아요. 가상이죠, 예. 네, 가상이지만 나중에도 실제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기적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두 번째 기적, 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빈카드입니다. 네. 저기요. 어머 저 진짜 다 신기해 그죠? 없었거든요? 진짜 신기해 없잖아요 설마 설마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목사가 된다고? 이거 봐요. 아닐 겁니다. 목사가 된다고? 이거 봐요. 목사 같습니다. 옛 사랑이 사진이 지나갔어요. 아, 어떻게 사랑이 사라졌어. 아,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순간 사라졌습니다. 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사진. 자, 다들 지금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진이. 여기 있죠? 와, 같이 있었어.
멋있어. 와.